안녕하십니까. 제가 아직 메이크업도 다 안 끝났는데 이렇게 찍으시면 곤란하십니다. 로션밖에 안 바르거든요. 아 진짜 이런 거 한 번 나가서 로션을 한 도자기처럼 나가거든요. 헐. 네 이제 메이크업 시작했습니다. 안 돼요. 제가요 메이크업 전후가 되게 달라요.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? 잠깐만 보여드릴게요. 제가 내추럴한 걸. 거기. What else can I say? 네, 힐스토리 이제 출발하겠습니다. I know girl. Go go. It's in your eyes. Before you say goodbye. Slow down. 따라오세요. 스타더스트 시청자 여러분, 이수희가 1년 만에 죽어버릴지도 몰라로 돌아왔습니다. 이게 이 파여 있는 게 진짜 칼로 이렇게 탁 차고 파여 있는 게 있죠, 진짜. 아, 네, 여러분 지금 저희 테스트장 앞으로 왔습니다. 들어가 보실까요? 여기 왜 들어왔어? 헛. 뭔가 지금 와 이거 와. 와, 가슴을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와, 여러분 하루에 3시간이면 가능합니다. 야, 참 와, 좋습니다. 여러분. 3시간 등을 살짝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, 와, 오, 그냥 아주 와 쫄깃쫄깃해 보여 주둥이. 와, 형한테 쫄깃쫄깃입니다. 저희 아이돌 중에 최고 몸짱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. 어울리시죠? 그런 게 낫지 않아요? 아 그거? 자, 갑니다. 자, 주민 들어갑니다, 여러분. 와우. 와. 여러분, 하루에 3시간이면 가능합니다. 하루에 3시간씩 한 3년 정도면 가능합니다.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33 효과입니다. 3시간씩 3년. 네, 지금 여기는 저희 로엔의 복도입니다. 이정곤이 항상 작곡을 하는 작업실인데요. 짜잔. 저희 히스토리 작업실이 공개됐습니다. SNS에서만 보여드리던 그 작업실. 자 그럼 우리 곡 작업하는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무슨 곡 작업을 하고 있는지 요즘에? 이전에 하던 것들 잠깐만 이제 앞에 살짝만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 뭐냐 히스토리 작업실 탐방기였고요. 하나 둘 셋.